30대가 제일 좋을 때야. 좋다 좋다. 저 때도 그냥 좋을 때. 7년 차. 저때 너무 이쁘다. 여기 봐. 좋을 때야. 진짜 꿈의 자세죠, 꿈의 자세. 두껍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의 20년 차 신인 중견 배우 조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저 어디 뽀뽀. 네. 난 아직도 기억나. 실미도 찍었다고 혜란 언니가 좋아했었던 그때. 네. 주로 육아와 또 청소. 혼자서 운동도 좀 하고요. 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기 개발? 자기 개발. 음료수가 하나 더 들었어. 네. 그리보다는. 그치, 음료수가 더 들었어. 무슨, 아, 초인종. 초인종 소리 오지. 오, 진짜 리얼이다. 야. 응?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혜련, 연예인 조지안이 엄마 최복선입니다. 네, 어머니. 아, 어머니가 엄마. 어떻게 오늘의 주인공? 7년 일남을 키우시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누워질러 어머님이 저거 보시면 아우 자기 언니 들어오시자마자 아니 왜 음악의 수사반장이야. 그러니까 빨아 빨아 생명조차 살기나 저 뭐야 왜 그러고 있어. 뭐야 오랜만에 왔는데 엉덩이 붙일 때가 됐네. 맞아 엄마도 꼭 저렇게 말씀하시네.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고 사는 거야? 아유 잠자서? 장례식장 갔다 왔어. 밤샌 거야? 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해놨다. 내가 그래서 이 집에 안 오는데. 이 집에 2년 지금 되어 가는데 3번 왔는가 봐. 오늘 그냥 3번. 며느리가 바쁘고 하니까 치우지 않고 그렇다 소리는 들었어요. 혜련이가 이제 좀 드나드니까 오기가 싫더라고요. 뭐 정이 없어서 그런 거 알고. 쉽게 말하자면 저게 뭐 고물상 집에 그 능마장 아니면은 계집 소 우리가 아니면 아, 뭐, 그 정도는 아니야. 계집지 원래 깨끗해 진짜. 아 좋다. 아휴. 엄마 얼굴 보니까 좋은데. 누웠어? 누웠어. 그럼 엄마 앞에서 누울 수 있지. 그렇지 엄마 앞에서. 그 꼬라지는 한번 보자. 요새 뭐 다이어트 좀 해서 살이 빠진 거야? 촉촉하지? 몸무게 빠졌어? 나 요새 정말 좀 많이 힘들어서 몇 킬로 빠졌어? 총 7킬로 빠졌지. 그럼 뭐 몇 포 많이 먹는 거 보다 짓대야 안 먹는 거 보다 눈빛이 뿔이 뚫뚝 떨어지시는데. 어. 마늘에는 사람이 나가서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그렇게 챙기는 또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런가 싶어서 마음이 좀 아프다. 뭐가? 그래 마늘에는 좀 제대로 만나지면 어머 어머 마늘에는 제대로 만나지면 아니 이야기가 왜 갑자기 저쪽으로 전개가 되지? 너무 금률 말해요 사실 어른들. 너무 금률을 타는데 아니 이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그냥 그러니까. 꺾어져 버리는데 와 맨날 엄마가 다 해줬음이 이거 가해갖고 굉장히 귀한 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딸 읽어보려고 저걸 낳았으니까 마음이 가죠. 마음이 가서 뭐 정리하는 거, 살림 사는 거, 음식 하는 거 깡이라고 완전히 깡이야. 입가와 운동 많이 해. 입가와라고. 어머 저거 먹여주나 봐. 아, 네. 어머 어머 왔어. 이게 좋아. 애교 부리더라고. 어머 세상에.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어릴 때 저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아, 대박. 가서 일하고 배 먹을게. 응? 어, 배 주는 것 봐. 어머 아, 어머 아,
솔직히 둘이 있으면 저래요. 근데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저,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귀여울 것 같기는 해. 엄마 눈엔 그렇지. 왔다. 왔어. 어, 이렇게 뛰어. 야, 이거, 야, 내 손톱 왔어. 뛰는 거 손톱 왔어. 이렇게 손톱 왔어. 뭔데? 아, 들어왔는데 아, 사람이 온 게 아니야? 아니, 뭐, 택배 아니야. 저렇게 빨리 나갔다고? 난 너무 깜짝 놀랐어. 그 판을 생긴 거 알고 왔네. 근데도 밥을 모이지. 근데도 밥을 모이지. 밥이 밥. 없어. 어? 밥이 없어. 아, 왜 저렇게 얘기를 하냐? 밥이 어? 아니 나는 이게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 아,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밥이 없어래. 밥이 없... 아. 밥이 없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불쌍해 사는 줄 몰랐네. 참. 혜민이가 응.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게 밥을 안 해먹는 애, 아예. 밥을 안 해먹는 애, 아예. 고개 이렇게 덥게. 맨날 사 먹고.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지금 병원에서 먹고 오고. 응. 완전 깡인데, 완전 깡인데. 그것도 이제 밥도 하나 안 앉혀놓고, 그럼 지대로 지 먹고, 니는 니대로 이래가 살고. 뭔가 잘못됐어. 조금 해도 너무 좀 이리 가하네. 예. 아니, 냉장고를 팔까봐, 그냥. 근데 저 사람 저 우지해서 조져야 되나? 우지해서 조져야 되나? 뭐? 조져. 어? 조조가 뭐야? 조지야 이거 그런 말을 했어? 야 이거 뭐야? 조지라는 거야? 조진되는 거야? 어머 아니 아까 무슨 얘기야? 아니 무슨 문제야? 보니까 난 그냥 안 되겠는데. 근데 저 사람 저 우지해서 조져야 되나? 우지해서 조져야 되나? 뭐? 조져. 이제 좀. 야, 오는가 이보다. 야. 아유, 왔다. 아, 오는가 이보다. 긴장합니다. 지금 이게 끝나고 오신 거잖아요. 혼날 줄 모르고. 아,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왜 내가 무섭지? 그러니까. 민이야? 어머님 힘들어. 민이야? 어머님 힘들어. 지 왔어? 어머니. 지 왔어?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 안녕하세요. 배우 조지아나의 박혜민입니다. 척추관절센터 수술방에서 마취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연락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안 했지?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사람이 네. 하루 종일 공고해서 내가 와서 이리 깎아봤는데. 전화했어? 깎아봤는데. 전화했어? 그냥 오셨는데. 아 진짜? 네. 어 그것도 못 받은 게다. 아니 이거 맨날 입는 옷인데. 뭘 처음 봤는데. 저 집은 저래놓고 옷은 그리 사고 싶더나? 집은 저래놓고 옷은 그리 사고 싶더나? 이야 세다. 이 남자 군가하고 만날 그랬나? 어머니 내가 굶겼으면 이게 살이 어디서 나요? 이게 지금 100kg가 넘는데. 스트레스 살이다. 스트레스 살이다. 스트레스 살이래? 어? 자기야. 아니 닌 클 때 뭐하고 컸어? 어머. 닌 클 때 뭐하고 컸어? 클 때 간호사 그거 공부하고 컸어? 누가 아니. 엄마가 너무 안 시켰다. 아, 누가 아니요. 엄마가 너무 안 시켰다. 저 말씀은 좀 황당하냐? 좀 큰 말인데? 너무 안 오다가 생기는 황당하냐? 안 오다가 생기는 할 말이 없다 그냥 잔소리 더 해봤자 그렇고. 근데 어머니는 왜 맨날 저만 뭐라 그러고. 근데 어머니는 왜 맨날 저만 뭐라 그러고. 지금까지 이런 거 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 보자마자 잔소리 하시니까. 잔소리라니 또. 근데.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지금 조지현 씨 뭐 하세요? 네. 니 저 내하고 내 손잡고 가보자. 응? 내 저 보니까 더.
한 1분도 못 참겠다. 아니 조지현 씨가 뭘 하셔야죠. 아니 저 표정은 뭐예요? 넋이 나간 저 표정은 뭐야? 제가 잘 하고 살게요. 뭘 또 냉장고까지 오셔. 뭘? 이거 채려봐. 검열 들어가서 검열. 아니 일하고 저때 들어와서 어떻게 냉장고 정리를 하겠어. 뭐가 많이 썩었어요? 응? 다 썩었잖아. 아, 저 볼 시간도 없을 거야. 저 귤을 저거 오늘 싹 다 내밀어. 아니 근데 일하다 보면 언니 진짜 그래도 이렇게 해놓은 집이 어딨노? 그러니까 저 애가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비닐을 싸서 놓으면 이거 이게 이리 되겠어? 야 세상 사람들은 이 좀 봐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안 되지.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시켜 먹고 그냥 지환 씨가 넣어놨겠지. 그렇게 잘 제가 진짜 언니한테 혼 좀 날래? 진짜 언니한테 혼 좀 날래? 이렇게 해놓고 사는 집이 어딨노? 문제가 있어, 문제가. 아, 그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아, 그거? 문제가 있다고. 부추기고 야. 있어. 야, 야, 너 뭐라고 했어, 지금?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쌍칼이 나서서 오랜만에. 아니, 지금 저기 눈 안 되는 거 지금 누울 일입니까? 아니, 엄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러고 데리고 나오고 말고. 그럼. 문제가 있어, 문제가. 응? 문제가 있다고. 말도 안 하려고 했네. 숨이 가빠서 말도 안 하려고. 따들 아이가 따고. 제가 좀 음식을 썩히긴 해요. 인정해요. 근데 그게 또 썩는 이유가 남편이 안 먹으니까. 이제 오빠가 일 그만두면서 자기가 살려면 올인을 하겠다. 자기가 쉬는 만큼 그거는 내 조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거 얘기를 지환 씨가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이제 그 이 말씀을 내가 하기로 했었다 이거를. 근데 귀남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아 귀남이는 저때 갑자기 눕죠 저렇게. 이 유리 가방은 왜 여기다 놨어 근데? 뭐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거를 오빠가 이런 걸 도와줘야지 이게 왜 주방에 와 있어? 너도 안 했는데 뭘 너도 나도 신경 안 쓴 건데 뭐. 여기 하루 정리 좀 하고 응? 버릴 거는 버리고 그렇게 해라. 한 목에 다 하려고면 안 된다. 근데 언니 저 오늘 일하고 지금 왔는데 원래 오빠가 이거 살림 다 하기로 한 건데. 이 사람이? 네. 그 사람이 살림 한 게 일거리야? 네가 차라리 회사로 그만두는 게 낫겠다. 회사로 그만두는 게 낫겠다. 아, 그렇지. 아, 그럼 살림 어떻게 해? 돈은 어떻게 돼? 그러면 돈은 누가 벌어? 돈은? 응. 그럼 자기가 좋지. 회사로 그만두는 게 낫겠다. 저는 좋죠, 그러면. 아이고, 참 어렵다. 오빠 오토바이 배달 안 하게 하려고 그거 뭐 그래. 지금 일 그만두고 한 건데. 아니, 아무리 바빠도 남편 먹을 건 챙겨놓고도 안 하나요? 아니야. 아니야. 왜 여자가 할 일이야, 그게 말씀이 맞아. 아, 저 지하 씨 좀 보세요. 엄지척. 저. 아. 기저귀를 왜 여기다 놓나? 뭐? 우와. 아, 재밌어. 아, 왜? 앉아있어. 어머니 오는 것도 아, 얘기를. 밤새다고. 내가 밤새라고 그랬어? 아, 그리고 내 편 좀 들어. 근데 어머니가 오빠가 그렇게 해야지 나를 더 좋게 볼 거 아니야. 나한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내가 오빠 지금 배우 준비하라고 3년 정도 기간 줬지? 3년? 야 그러면은 맨날 집이 반짝반짝하게 닦아놔야 돼. 너 모자르겠다. 야 무슨 여기가 뭐 무슨 호텔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어차피 유리가 또 어지를 거고 또 치우면 또 어질러. 그럼 또 치워야 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놔야지. 여기 막 기저귀 본인도 알면서 뭐 그러냐 계속. 뭐 해볼래? 원래 간호사를 한 7년, 6, 7년 정도 하다가요. 오빠랑 결혼할 때쯤 오빠가 되게 잘 됐어요. 아, 이제 좀 자리 잡아가나 보다 하면서 오빠가 그때 간호사 그만둬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쉬면서 갑자기 오빠가 일이 안 들어오면서
네, 제가 다시 또 일을 하게 됐죠. 아, 뭐 떡볶이 장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배달대행 이사로 누가 이렇게 픽업을 해주셔가지고 1년 조금 넘게 했는데 사고가 4번이 났어요. 그러니까 팔도 부러지고 뭐 쇄골 있는데도 다치고 이러니까는 어깨도 다치고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밖에 내보내기가. 내가 일해야겠다. 아, 저게 다 이유가 있어. 그래. 전화. 전화 들어왔어. 여보세요? 안마 의자요? 안마 의자요? 안마 의자? 응? 아, 그런 거 안 시켰는데. 아, 상담 받는다고 했다고요? 안마 의자를? 아이고야. 아, 이거 왜 뭐 저기 홈쇼핑에 전화번호 남겨놓고 상담 받는 거? 와. 아, 상담 받는다고 했다고요? 안마 의자를? 얼만데요? 얼만데요? 400이요? 400이요? 아, 뭐. 저희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그거 그냥 예, 취소해 주세요. 네. 뭐라고? 뭐 안마 의자 400만 원짜리 상담 예 전화하는데 썼다고? 아니요, 아니요. 뭐 상담 신청해 놨다고.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상담만 받았어요. 그걸 왜 봤냐고. 자기야, 이거 400이 뭐야? 안마 의자가 400만 원. 와. 홈쇼핑이래? 이사 가니까 뭐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죠.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난 다 사보고? 난 다 사보고? 아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체험만 하는 거지, 체험. 아, 그러다가 사게 되는 거지, 그거 통화하다가. 아니, 오빠 지금 마이너스야.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하기도 바쁜데 무슨 400만 원짜리야. 무슨 400만 원짜리야. 내가 결제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나한테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황당하니까 그렇지, 갑자기 무슨. 아,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왜 그래. 진짜 웃기네. 그까 싸울 거야? 예민해, 근데 진짜. 예민한.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아, 너도 막. 뭐 지를 때 있잖아, 뭐 해가지고. 아휴. 지르잖아. 나 지금 뭐 명품 하나 얻거든요. 명품 사드렸는데 파셨잖아요, 본인께서. 아이고. 어? 아, 어쨌든 나도 그런 거 아껴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마 의자 상담 받은 거 자체도 나는 기분 나빠. 엄마가. 엄마가 해줄까? 엄마가 해줄까? 그래. 우리 장군님도 저랬어. 에이. 사줄까? 역대군요. 그래, 저게 부모 마음이야. 맞죠. 엄마가 사줄까? 엄마 이거 하고 싶어서 그 알아봐. 아니야. 내가 사준다니까. 엄마. 그까 싸우지 마. 아니, 싸우는 게 아니야. 보증을 쓴 것도 아니고 사기당한 것도 아닌데 뭘 왜 그러니 도대체. 아니, 근데 요새 좀 많이 예민해. 아니, 근데 요새 좀 많이 예민해. 혼자 보니까 그래, 혼자 보니까. 뭘? 혼자 보니까 그래, 혼자 보니까. 뭘 혼자 보러 오토바이 다쳐가면서 솔선해서 그 남자가 버려준 거 아니면 뭐 네가 그리 모았겠어? 기죽 있냐? 기죽 있냐? 기 안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할부를 해도 그거 사줬구만. 진짜. 끝. 아, 와, 진짜 안 해보세요. 아, 머리가 아프다. 아, 저 표정 봐. 와, 이거. 우와. 이거. 아니, 여...